네, 이제 그 유명한 중세 스콜라 신학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스콜라스티시즘. 네. 중세에서 처음으로 학문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뇽. 이걸 만약에 영어로 쓰면 찰스 더 그레이트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샤를 대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샤를 마뉴 대제 이렇게 말하면 마치 우리 세종대왕 대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제위한 때는 800년에서 14년까지 800년경에 학문과 교육을 장려하여 모든 사원과 수도원에 학교를 세우도록 명령하고. 네. 이 샤를 대제는 본인은 그 문맹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공부할 걸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 결과 학문과 교육이 발전하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원과 수도원의 학교가 숫자도 늘어나고 영향력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의 발전은 12, 3세기에 대학. 대학이 생기기 전에는 수도원의 학교, 성당학교, 수도원 학교들이었는데 처음으로 대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대학을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이제 학문이 발전되는데, 그 대학을 통한 대학의 이제 교수들이겠죠. 학자들은 이성과 논리를 이용하여 기독교 진리를 주의 깊게 체계화했다. 이게 이제 스콜라 신학의 정의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이용하여 기독교 진리를 주의 깊게 체계화하는 것. 이 체계라는 말 때문에 이제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조직신학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스콜라주의, 스콜라스티시즘, 스콜라시투스 이게 라틴어겠죠? 이게 학교에서 스쿨에서 신학을 했다라고 해서 학교에 속한 그 이전에는 신학을 교회에서 했었는데 이제 학교 대학에서 신학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는 이성, 논리, 철학들을 이용하여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정의해버리는 로마 가톨릭 내의 강한 세력을 스콜라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은 말인데 스쿨 그러면 낯설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콜라스틱스 이 말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애들이 학교에서 파는 책 이거를 총 관장하는 그 어린이용 책 출판사 이름이 스콜라스틱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어려운 말이지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밝히고자 시도한 주제 중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이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성과 믿음은 모순되느냐, 아니면 서로 어떤 것이 우선이냐, 또 이성으로 믿음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성이 믿음을 보조하느냐, 믿음이 이성을 보조하느냐, 이거 반대말, 그러니까 믿음이 이성을 보조하는가, 이성이 믿음을 보조하는가. 예. 그 역인가 그런 거죠. 이성이 믿음을 보조하는가 이것도 있겠죠. 네. 스콜라주의자들은 주로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스콜라주의자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철학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대는 384년에서 322년, 그러니까 한 62세 이렇게 사는 거죠. 주전 BC.
주전이죠. 연대가 줄어드니까 주전입니다. 초대교회 3, 4세기에는 플라톤, 플레이도. 그래서 이 플라톤에서 애니, 이게 주격 조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플레이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S가 이게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아리스타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또 소크라테스라고 하죠. 소크라테 이렇게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세에서는 많이 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플라톤이 기독교를 해석하는 위대한 철학가로 추앙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차이는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가 개체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한 그렇게 가장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중세의 신학의 도구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작품들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이 헬라어를 스콜라 신학자들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라틴어를 쓰는 서방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라틴어 번역 작품. 근데 이 라틴어 번역 작품도 사실은 중세 동안에 이 학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랍으로 넘어가서 아랍에서 다시 그것을 아랍어로 헬라어에서 아랍어,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된 작품에 의존해서 그의 사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역된 작품들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관한 서적들 위주로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논리학자였고, 스콜라주의자들은 그의 논리학 중에서 가장 기본인 3단 논법을 빌려서 신학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거죠.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지즘이라는 걸잘 보면 이 실이라는 말이 이제 투게더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로즘이라는 것은 이게 로고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함께 이렇게 종합해서 나오는 결론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네. 대전제. 소전제 결론.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대전제라면 두 번째는 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걸 이제 3단 논법이라고 그래요. 실로지즘. 네. 후에 스콜라주의 철학자들은 더 많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동시에 헬라어 공부도 해서 이제 직접 원서를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헬라어에 대한 지식을 늘려나가 그의 원전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또한 유대교도와 회교도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주석을 적어놓은 주석을 적어놓은 것을 이제 구해서 연구 범위도 늘리고 연구 수단도 넓혀졌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 유대교도와 회교도가 이런 것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잘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리스도인 유대교도, 회교도들의 위대한 철학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세 종교에서 같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면 유대교도나 회교도 등이 기독교를 에 대한 이해를 하고 기독교도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많이 이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 헬라어라는 말을 잘안 쓰고 그리스어 이렇게 쓰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 말을 또 쓸데없이 길게 쓰는 것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13세기에 들어오면서 스콜라 신학은 더 많이 발전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이 더 많이 번역되고, 근대 형태의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요 각주를 보면 대학 중에서 맨 처음에 생긴 대학이 천년부터 학생들이 모여 학문적 협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또 학생들과 선생들이 함께 모이면서 학습 과정이 발달했다. 첫 번째 발전한 대학이 파리대학교. 파리대학교를 본보기로 해서 다른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또 캠브리지 등도 설립되었다. 옥스퍼드는 여러 그 칼리지의 연합체죠. 그래서 1096년부터 시작해서 41개 단과대 연합체고, 캠브리지는 1209년부터 시작해서 31개 단과대의 연합체다. 그래서 파리대학이 그러면은 몇 년도에 시작되었느냐, 이거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죠. 파리대학이 시작된 해. 파리대학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1150년경. 네. 이게 정확한 연도가 없는 거죠. 예, 애매하네요. 그죠? 옥스퍼드가 1096년이니까. 예. 그 파리 대학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약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과 이성에 관한 그런 많은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보편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전제에 대한 논쟁이에요. 네. 이게 항상 모든 신학에는 깔려. 이게 뭐 서양 신학 지금도, 서양 철학은 지금도 그런 거죠. 네. 플라톤은 물질계와 영계를 나누는 이원론자로서 영계가 실제의 세계다. 네. 네, 이데아의 세계가 리얼리티의 세계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처럼 영계와 물질계를 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그 실체가 각 개체에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분하지 않고, 네, 구분하지 않고 실제가 각 개체 안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거죠. 그럼에도, 실제를 주장하는 실제론자인 거죠.
실체, 뭐 실제, 그거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의 존재를 주장하죠. 그럼에도 보편의 문제는 거듭거듭 논의되고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하기 이르렀다. 그래서 이 보편, 유니버설 또 내지는 리얼리티가 정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그룹이 실제론자와 리얼리스트, 실제론자와 명목론자들, 유명론자들, 나미널리스트 이렇게 나뉘는 거죠. 실제론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연관이 깊은 집단이고 보편을 실제로, 진짜로 존재해. 실제는 진짜고 실저이는 진짜고 실자이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실제하는 보편의 존재가 중요했습니다. 이게 실제론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기독교하고 잘 맞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실제 존재해 이렇게 말하기 좋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론자들, 유명론자들은 이게 보편이란 명목뿐이다,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명목뿐이다. 이름만 있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름만 존재하지 실제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콜라주의자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해서 실체, 서브스턴스, 실체와 우연성, 액시던트, 어떤 감각적 특성, 물체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 실제가 바로 실체다, 섭스턴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주의 만찬을 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체와 우연성이 구별된다. 그래서 주의 만찬 시에 그 물체의 특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 포도주의 실체, 포도주의 서브스턴스는 포도주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바로 이 화채로입니다. 그래서 만찬 참여자가 받는 떡과 포도주의 맛이나 색깔이나 모형 등은 그대로 변함없이 있지만 그게 우연성이지만 그러나 떡 변함없지만 떡과 포도주의 실체, 그 서브스턴스는 그리스도의 실체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실체가 변한다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체설, 실체가 서브스턴스가 트랜스한다. 그래서 트랜스 변한다. 서브스턴스가 한다는 그런 이론. 그래서 트랜스 서브스텐시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사제가 성찬에 봉헌을 하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선언할 때 진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때, 라테란 공의회. 제4차 라테란 공의회.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화채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식 교리로 채택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정확하게 정의해보려는 시도. 그래서 보통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의 공제설, 그리고 츠빙글리의 기념설, 그리고 칼뱅의 영적 임제설. 영적 임제설로 완벽한 이론입니다. 영적으로 임제한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몇몇 우리가 반드시 항상 나오는 스콜라 신학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셀모, 안셀무스라고 말하는 안셀름. 네. 캔터베리. 최종적으로 그가 있었던 곳이 캔터베리 때문에 캔터베리의 안셀모. 네. 1133년에서 1109년. 그러니까 한 70세 이상 살은 거죠. 안셀름의 생애. 안셀무스는 원래 태어난 곳은 북 이탈리아의 부르고뉴, 영어로 말하면 그게 벌건디입니다. 부르고뉴 왕국의 아우스타테생으로 프랑스 노르망디, 그 다음에 상장해서 프랑스 노르망디. 노르망디가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 쪽으로 삐죽 삐져나온 그곳이잖아요. 프랑스 노르망디의 백그 수도원, 에비 오브 백에서 수도원정을 지냈고, 마지막에는 영국의 노르망디 왕조 시절, 그러니까 영국의 노르망디 왕조가 1060년부터 1154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에 진출해서 왕조를 이루었던 노르망디 왕조 중에 이 안셀름이 1093년부터 1109년까지 약한 16년 동안 캔터베리 대주교로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수도원장을 하다가 영국에서 캔터베리 대주교까지 지낸 사람인데 신학자인 거예요. 그는 종종 스콜라 신학의 교조, 더 파더 오브 스콜라스티시즘이라고 불립니다. 안셀름은 신앙과 이성, 믿음과 이성은 모순되지 않는다. 위에 그 신앙과 믿음과 이성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신앙이라고 붙여도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표현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게 신앙과 이성. 그런 고분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모순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I believe for to understand.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계시를 통해서 알거나 믿게 된 것을 이성을 사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이성을 상당히 많이 무게를 준 거죠. 안셀름은 그의 신학에서 강력한 실제론자였고 보편은 사실상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프랑스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로셀리누스가 1050년에서 1125년, 안셀렘은 1033년에서 1109년,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은 명목론을 신봉했고 명목론 철학을 삼일체 교리에 적용했기 때문에 로셀리누스는 명목론의 교주라고 합니다. 여러 세기 동안 삼위일체의 핵심은 바로 더 실체의 일치. 그러니까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인데 그 God Head는 그 유니티가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배후에는 실체의 일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핵심 이론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로셀리누스는 구체적 개별적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파리큘러 인디비주얼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의 유니티는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로셀리누스는 주장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은 새 위격으로만 존재하지 실제 일치인 유니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셀무스는 로셀리누스의 이러한 견해를 삼신론이라고 공격합니다. 맞죠? 그래서 1092년 소위송
종교회의는 그러니까 1092년이니까 로셀리누스가 살아있을 때고 1092년이니까 안셀름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 예. 그러니까 그가 수도원장으로 지내던 말기에 예. 로셀리누스를 소이송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셀름이 캔터베리 대주교로 갔을 때 영국 왕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훨씬 더이 기간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쓰고 그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이송 종교회의에서 로셀리누스는 이단으로 정죄됐고 나아가서 안셀름은 모든 명문론자를 이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란 안셀름의 견해는 2세기에 걸쳐 지배적 의견이 되고 그렇지만 중세 말기의 신학에서는 명목론자들이 오히려 더큰 득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세 말기는 신학까지도 완전히 망가진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 신학만 해도 그렇게 많이 망가진 건 아닌데 이제 그쪽에 가니까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안셀름의 교회 사적 봉헌은 첫 번째 그의 Ontological proof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명목론을 정죄하고 실제론을 옹호함으로써 여러 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학 골격을 형성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적 증명을 시도합니다. 예. 그는 이성과 논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 이거는 좀 말장난 같이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을 정의하면 하나님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이성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있겠지. 그게 만약에 같은 인간이라면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신이 없다면. 그래도 그게 신이라는 거죠. 그러한, 소존재가 그런 완전한 존재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을 정의할 때더 나보다 더 훌륭한 분 이렇게 정의하면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 이건 너무너무 명확한 거고 이걸 인정 안 하면 바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보가 한명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오닐론이라는 한 베네딕트 수도승이 베네딕트 수도사가 14편 1절의 상반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라는 제목을 해서 가져온 바보를 위하여 In Behalf of Fool이라는 책을 통해서 안셀무스를 공격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3단 논법을 이용합니다. 내 머릿속에 이상적이고 완전한 섬에 대한 생각이 있다. 내 머릿속에 완전하고 이상적 섬을 생각한다. 만약 안셀무스 당신이 이 완전한 섬을 바다에서 찾아준다면 당신의 신 존재 증명도 받아들이겠소. 그러나 완전한 섬이라는 것은 머리에만 존재할 수 있지 진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러한 그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학의 세계에서 데카르트나 헤겔은 안셀무스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칸트는 순수 이상 비판에서 안셀무스의 사상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후에 이제 폴틸리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쪽에 속하는 폴틸리는 가온일로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유한한 섬이라는 개념과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같은 것으로 놓는 실수를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의 피조물, 피조물인 거죠, 여기서는. 피조물을 같은 존재로 놓는 실수를 했다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안셀름의 이 증명의 핵심은 하나님은 정의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의하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사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가장 설명을 잘 못하는 게이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제 머리는 이미 그렇게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무존재, non-existence of God은 상상할 수도 없다. inconceivable,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 나는 요말 자체 안에 이미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으면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니까 이건 용어상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론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한 존재가 존재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은 안셀무스 이후 신학자, 철학자 및 논리학자들에 의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고전적인 논증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예. 두 번째, 이 안셀무스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Satisfaction Theory, 만족설입니다. 안셀무스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만족설을 주장합니다. 그의 이 중요 작품이 1090년경에 저작된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Cur Deus Homo, Why God Became Man인데, 그는 이 작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최초의 전반적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의 생각의 흐름을 보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욕을 끼쳤다. 하나님께 비쳤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죄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예, 손해를 끼친 거예요. 마이너스, 적자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정점인 인간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그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갚을 수 없는데 요구하는 겁니다. 이 배상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인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그죠? 예. 대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세상에서의 대속적 중심으로, 대속, 속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죽으심으로.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는 그냥 바라바, 강도 바라, 바라바를 위해서만 죽은 게 되는 거잖아요.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은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배상이 하나님께 다 이루어진 거죠. 이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배상 요구가 페이오프됐다. 이게 만족이란 말이 그래서 페이오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 페이됐어. 배상이 완결되었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셀름에게는 요 신존재 증명과 요 만족설 요두 개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루는 신학자가 프랑스 신학자인 피에르 아벨라르. 피에르 아벨라르. 영어로는 피터 아벨라르. 라틴어로는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 1079년에서 1142년. 프랑스의 유명한 교사였는데 끊임없는 개인적 고통과 적대감을 겪은 걸로 유명하죠. 아벨라르는 파리의 가장 전망 있는 지적 지도자로 유명했었는데 아름답고 재능 있는 헬로이스와의 연애 사건이 그의 학문적 전망과 지적 영향력을 절제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벨라르는 1115년 36살일 때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사원, 노트르담 사원이라기보다는 성당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이죠, 여기가. 노트르담 대성당에 참사위원이었던 풀베르. 이 참사위원은 뭐냐면 거기에서 그 감독의 보조 역할을 하는, 꼭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목사 같은 분들인데 사실은 부목사보다는 뭐 당회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참사위원의 한 명이었던. 그런데 그 사람의 조카가 바로 10대였던 헬로이스였는데 요 풀베르가 아벨라르를 헬로이스의 가정교사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36살하고 10대 제자가 같이 공부한다고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둘이 사랑하게 되고 둘이 육체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임신해서 아스트로라베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스트로라베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기 이름의 뜻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스트로라베. 아스트로라베. 그리스어로 아스트로는 별을 의미하고 별을 잡다, 별을 잡다. 별과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학 도구. 그런 뜻이네요, 아스트로라베. 별을 잡는 도구, 아스트로라베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아서 아스트로라베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 후에 화난 삼촌의 분노한, 화난 게 아니라 분노한 격분한이죠. 격분한. 분노한 삼촌의 풀베르의
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벨라르는 헬로이스와 비밀리에 그럼 결혼한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결혼 안 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비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벨라르는 군수 수도원 소속이었기 때문에 결혼해도 되긴 됐지만 아벨라르는 이미 인기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 이게 이제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둘이 가까워지니까 헬로이스는 자기 연인의 학문적 명성에 더 이상 치명타를 주지 않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기를 낳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풀베르는 이 사건을 아벨라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결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회피라고 생각하고 악당들을 고용하여 어느 날밤 아벨라르의 방에 침입하여 그를 실제적으로 거세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스스로 거세한 사람이 오리게네스라면 거세를 당한 신학자는 바로 피에르 아벨라르인 것입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후에 아벨라르는 그의 종단을 베네딕트로 바꿔서 베네딕트 수도성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가 지은 책이 첫 번째 책이 Yes and No, Yes and No, Sic et Non. 문제 제기를 잘하는 신학자. 그는 이 작품, 이런 Yes and No라는 작품을 통해서 교부들의 신앙을 검토하고 158개의 신학적 질문만 제기하는 것. 이 질문에 대한 성경과 각 교부의 해석을 예스에 해당하는 것과 노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해서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교부들 사이의 차이를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각 교부의 대답에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 결국 아벨라르는 종종 교회의 기독교 전통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모순을 조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다양한 차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라르는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해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안셀렘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일단 믿고 나면 다 이해된다는 말이죠. 이만큼 서로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속죄에 대해서 아벨라르는 안셀름의 만족설이 아니라 모범설. 예. 이 모범설만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사실은. 예.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만족을 위한 분이라기보다는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의 스승이시다, 모델이시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아벨라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원죄의 개념을 약화합니다.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인이 되고 아담의 죄로 인해 죄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원죄 부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므로 모델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 죄성과 죄책을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뭐 펠라기우스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는 또 죄를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죄를 행위라기보다는 의도라고 정의합니다. 아벨라르는 그래서 당대에도 이단으로 몰렸고 기독교 신앙의 큰 이단자로 보고 그를 정죄하는 데 앞섰던 인물이 바로 십자군 전쟁에 나왔던 클레오브의 베르나르 보나드.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90년 생이고 아벨라르가 1079년생이니까 한 11년 차이 나는데 이단으로 고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 아벨라르 과가 누구냐면은 순교자 유스티누스, 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그다음에 오리게네스, 아벨라르, 그리고 폴틸리 이런 분들이 이
일반 계시를 강조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 가까워. 그래서, 아벨라르는 이 모범설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론은 이 만족설과 모범설을 합하면 돼요. 둘다 맞는 거예요. 보스 엔드예요. 근데 만족설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범에 있었다니까. 구주를 강조하면, 세이베를 강조하면 만족설이고, 로드십을 강조하면 모범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구주와 주님을 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만족설과 모범설은 내가 같이 갖고 있어야만 바른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학자가 페트루스 룸바르투스.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북이탈리아에 태어나서 파리에서 공부하고 파리의 노틀담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후에는 파리 감독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통은 룸바르투스로 그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룸바르투스는 가장 유명한 책인 네 권의 명제지, Four Books of Sentences라는 조직신학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뭐 창조적인 서적이라기보다는 교부들의 의견을 모아 조직적으로 제시한 책. 그러니까 그 조직신학적 오더로 인용문을 계속 이렇게 해놓은 책입니다. 그런 이성과 논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통을 조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성례전이라는 부분에서 룸바르투스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전과 똑같은 칠성례전, 일곱 가지 성례전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페트루스 룸바르투스입니다. 이 작품은 중세 중기부터 종교개혁까지 사명제집이 Four Books of Sentences가, 보통 이걸 더 줄이면 Sentences 이렇게 말합니다. 명제집, Sentences. 이 작품은 중세 중기부터 종교개혁까지 중요 조직신학 교재가 되어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는 그 자격이라는 것은 결국 이 책에 자기가 이 책에 이 책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책에 주석을 달면서 주석을 하면서 가르칠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센테시스 이 책을 계속 말로 설명해 보는, 교수님이 설명하고 학생이 설명하고 이러면서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이 문제 인용문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교부들이나 성경 규절을 인용문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학자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초대교회의 종합이 아우구스티누스라면, 초대교회의 종합 또 중세의 시작이 아우구스티누스라면, 중세의 종합이라 불리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토마스 오브 아퀴노와 아퀸이라고 하고 연대가 1225년에서 74년. 그러니까 이게 49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몸이 비대했고 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이 책상 밑에 몸이 안 들어가서 책상을 이렇게 몸 들어가는 부분을 넓게 했을 정도로 그렇게 비만으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결혼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뭐 하나에 빠지면 그것이 계속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훨씬 더. 이분은 실제로는 비만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중세 스콜라 신학 운동의 절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퍼스트 네임으로 불러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토미즘이라고 합니다. 토미즘. 그렇게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퀴나스인데 이게 또 영어로 부를 때는 타머스 아퀴나스 이랍니다. 아퀴나스. 이게 영어 바로 아퀴나스예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퀴노에서 탄생했고, 아퀴노는 어디 있냐면 로마와
나폴리 사이. 예. 그러니까 이 나폴리가 이탈리아 중부 해안 마을이죠. 해안 도시잖아요. 로마와 나폴리 사이. 그의 부모는 꽤 부유한 귀족이었고, 토마스가 수도승이 되어서 도미니쿠스단에 가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이 토마스를 그 어떤 그 여자애랑 함께 섬에다 갖다 두고 와서 둘이 좀푹 빠지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토마스가 전혀 그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도시에서 공부했고 또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0권의 책을 썼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유명한 두 책을 순마라고 불리는, 대전이라고 불리는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이교도 대항대전, 대이교도 대전, 순마 콘트라 젠타일스. 그이 책의 별명이 The Summary of the True Catholic Faith,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작성할 때는 1259년에서 65년까지. 예. 이슬람교도 내지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 이교도를 이교들에게 가톨릭 신학을 변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액원으로 이루어졌는데, 1권에서는 하나님, 2권에서는 창조, 3권에서는 섭리, 4권에서는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4권의 책이다.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하여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변증서. 그러니까 성경 기절은 최대한 적게 써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순마가 테올로기카. 이게 신학대전이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책입니다. 신학대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네. 네. 이게 이제 라틴어고, 이걸 이제 영어로 쓰면 순마 오브 디알로지죠. 그러니까 Summa of Theology, Summa Theologica.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는 기카, 이게 붙으면 이게 오브라는 그런 격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책이 죽기 1년 전까지, 74년에 사망하는데 73년까지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예. 대규모 조직 신학. 죽을 때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이게 가끔 너무 크게 쓰면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또 완성되지 않았던 거죠. 세 부분으로 나뉘고, 1부는 하나님, 2부는 인간, 3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 사람,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네. 삼위일체 하나님, 또 창조, 세계 창조, 인간 창조,
이분은 인간의 목적, 인간의 행복, 인간의 덕, 인간의 죄, 인간의 덕목, 인간의 선악. 3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구속, 그리고 성례절. 예. 그러니까 뭐 교회론 뭐 이런 거더 써야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1879년, 그러니까 한 600년 후에, 이 책이 나온 지 600년 후에 교황 레오 13세가 교황 되고 1년 만에 1878년에 교황이 되니까 1년 만에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신학 교육 지침서로 선언하는. 자, 아퀴나스는 이 작품에서 이성과 계시 두 가지를 근거로 한 2층 신학, 그러니까 1층은 이성, 2층은 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주장은 이성과 신학,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은 모순되지 않는다. 즉 이성과 신학을 포괄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연신학, natural theology. 이것은 이제 조직신학에서 일반 계시에 해당되고, 그것을 이성에 근거한 자연신학. 이거는 이제 결국은, 자연신학은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자연신학이니까. 모든 피조물이죠. 예. 그리고 이 계시 신학은 예, 특별 계시인데 요 계시 신학이랄 때 계시는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 신학은 자연 신학을 보충해주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성으로도 신학을 어느 정도 알수 있지만 계시로 보충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온 이 그리스 철학과 이 기독교의 관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교부들의 작품과 매우 친숙했고 여러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의존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신학적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작품 이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요게 이방인 대전에서 그래서 summa contra summa contra gentiles 요거에서 다 했던 그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아퀴나스의 교리를 보면 아퀴나스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를 근거로 해서 인간론에 있어서 원죄의 사실을 강조했다. 그게 이제 아벨라랑 확 다른 거죠. 속죄론에서는 안셀무스와 아벨라의 견해를 혼합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안셀무스의 만족설, 아벨라의 모범설,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죠. 믿고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 만족설이죠. 아퀴나스는 주장하기를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선행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소위 가톨릭교에서 성인이다, 성자다라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할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0점 이하의 사람을 구속해서 구원해 놓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100점이면 어떤 사람은 뭐 200점, 300점, 400점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인인데 그런 오버된 남은 선행,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남은 선행을 하늘에 어떤 그 창고에 그걸 다 싸는데 그것을 업적의 보고, Treasury of Merit라고 하고, 그거를 싸놓는 그 창고가 있는데, 그 업적의 보고를 열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와 교황이 이 면벌부를 발행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 미리 그들의 죄와 벌을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업적에 보고 있는 돈을 꺼내서 하는 거다.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신학을 망쳐놓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해놓은 잉여 선행, 예, 요 갖다가 잉여 선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져서 잉여 곡식이 있으면 그걸 저장해가지고 그걸 팔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돕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업적의 보고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신학의 특징은 성경도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하고 심플라톤이니까 플라톤 사상인 거죠. 이거를 섞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 활동이시다. 하나님은 제일 원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존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존재의 자체이시다. 자신이 생각하는 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 이게 뭐냐면은 아퀴나스가 마지막 1년 동안 절필을 했거든요.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실제 어떤 분이신가는 전혀 맞지 않아. 라는 걸 내가 인정해. 그러고 나서부터 난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성으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그래서 그 뒤부터 하나님을 보고 나서 1년 동안은 절필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아퀴나스의 다섯 가지 길이라고 합니다. 네. Five ways. 이것은 아퀴나스가 그의 신학대전에서 하나님, 즉, 신 존재 증명을 위한 다섯 가지 철학 논증으로, 다섯 가지 철학 논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 길이라고 불러요. 신존재 증명.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법. 네. 다섯 가지 논쟁. 아퀴나스의 다섯 가지 논쟁은, 다섯 가지 길은 아퀴나스의 이 말을 좀 다시 쉽게 쓸게요. 아퀴나스의 길은 그가 신학대전에서 신존재 증명. 신이라는 말과 하나님 말을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을 위한 철학적 논쟁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논증은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피조물 세계에서 관찰이 가능한 현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모든 이 피조물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퀴나스의 다섯 가지 길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그래요. 네. 텔레올로지컬 프루프 오브 갓스 이그지스턴스 그런 거죠. 그의 신 존재 증명을 위한 다섯 가지 길은 그래서 이후로 형이라는 게 피직스고 형 이상이 메타피직스고 그리고 철학적 신학을 위한 주요 기초가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다. 모든 운동이 있고 그 원인이 되는 최초의 운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쭉 찾아 올라가면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다. 또 필연 증명,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는 필연적 존재가 하나님이다. 또 모든 피조물은 생로병사의 불완전한 존재인데 가장
바르고 가장 참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모든 존재의 목적 또 질서는 외부의 지적 존재에서 설정되었는데 그 지적 존재가 하나님이다. 여기에 이제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길에서 이 목적론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잘 보면요. 이게 결국 토마스 아퀴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 예. 프라임 무버, 아, 그 프라임 무버 원동자 그것을 다시 다섯 개로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 우리가 스콜라 신학이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정도만 그래도 알고 있어도 잘 정리가 되는 거고 또이 외에도 많은 스콜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큼은 그냥 우리가 MD부 수준에서 이 정도 그래도 이름이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